필요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변정규 미조은행의 전문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전문님 오랜만에 뵀는데 되게 새로운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여기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예,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우리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각도님이랑은 처음 뵀습니다. 예, 예, 실제로 예, 예. 방송으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네. 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변정규님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채팅창에도 보니까 혹시 가족분이신가? 박한번님 계속 전무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지인이신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아유,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네. 아유 뭐 아주 방송 분위기 괜찮죠? 네. 예. 시장만 사실은 안 좋고 네. 시장만 좋아지면 저희 정말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이거. 아, 예. 좋습니다. 오늘 네. 좀 좋은 기운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전무님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헤드라인 타이틀로 잡아주신 게 미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네. 상당히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문제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봐도 되나? 진짜 얼마까지 올릴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 독자분들이랑 네. 특히나 뭐 박사님이랑 지점장님하고 그 상의들에서 오늘 결론을 내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네. 직접 여쭤보시니까요.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사실은 이 연준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은 뭐 증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그 금리 정책도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뭐 그죠. 중앙은행의 금리 정상화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 형국이니까요. 사실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저번 시간에 사실은 그 주제가 중앙은행 리스크에 관한 거였는데요. 그때 그 인포맥스 주제도. 그 금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중앙은행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열심히 하신 거는 알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니까 특히나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던 뭐 점도표는 그러면 뭘 믿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불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5월 31일 날 또 파월 의장을 또 그 행정부 수반인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네. 5월 30일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네네.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예. 일단은 결론은 이따가 마무리 쪽에 한번 말씀을 주시기로 하겠고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이든하고 파월 만난 게 참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이든은 왜 부른 거고 파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 볼까요? 이렇게 네. 우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가 네, 네. 이런 그 로이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패러디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독립적인 기관인데 중앙은행 그리고 그 대통령을 중앙은행장이 잘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만난 적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이렇게 불러가지고 독대하는 경우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그 내부에서 어떤 그 인플레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심각성을 갖다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패러디를 한 거지만 파월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 떠넘기기도 있지 않을까요? 바이든 입장에서? 아, 글쎄요. 이렇게 좀 이건 지금 심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나쁜 그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거를 혹시 직접 쓰신 건 아니면은 직접 쓰신 거 직접요? 네, 한번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 때문에 내 지지율 떨어지잖아, 임마. 너무 리얼하신데. 네. 예. 받을 땐 좋고 이젠 다 내 잘못.
내가 금리 못 올려서 안 올리는 줄 아나? 두고 보자고. 네. 아, 뭐 지금 약간 미친 듯한 연기도 지금. 아, 지금 연기 너무 리얼하십니다. 예, 미친 연기죠. 아. 근데 이제 정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이 한 2주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5월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기존에 한참 그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결국 무너져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보면은 성장률 전망치 떨어뜨리고 물가를 확 높여버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뭐 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차피 스태그라는 게 이제 정체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합해진 거. 그러니까 성장은 정체됐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지금 상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두 개 다 취할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피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물가를 많이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둔화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경기 둔화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기 둔화가 아주 심각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혹시 숫자들이 지금 뭐 3월하고 6월 보게 되면은 뭐 성장, 물가, 뭐 기준금리 모든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 6월 숫자에는 동의하시나요? 6월달 성장률하고 물가면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뒤에 이제 자세한 숫자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긴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그 포함 사실 그런 것들을 그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대처를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래도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어차피 이게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 빨리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완화 정책을 짧은 기간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리만 사태 때는 되게 느리게 대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국에서는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 더 많이 투입해버리죠. 굉장히 빨리 많은 양을 투입해서 급작스럽게 구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차원에서는 큰 기업들 차원에서는 망한 기업들은 극히 없어요. 다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가드를 푸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사실상 신용 쪽에 네.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침체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모르겠고 근데 은행들도 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조금 안이하게 있다가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이 건전한데 무슨 침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금리가 팍 치솟으면 신용 스프레드 당연히 벌어질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계 기업들이 자빠지면서 일파만파 넘어지면 그땐 진짜 어려워지는데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보다는 덜하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발을 하면 아시아로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예전하고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리만 사태 때는 처음에 원래 이렇게 모기지 사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모기지 사태나 그런 신용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죠. 네, 그냥 뭐 그 코로나라는 네. 예, 어떠한 질병 때문에 모든 생활을 기능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돈을 갖다 뿌려서 살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가드를 푸니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죠. 리먼 사태하고 달리.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요. 그럼 신용의 사건도 잡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잡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20년 초에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또 많은 양의 돈을 살포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지나가긴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도 좀 말씀하다 좀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는데 6월 달에 그 나온 수치들 있잖아요. 그거 네. 보시면서 전무님 좀 고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제 6월 달에 수치들이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과연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건지 성장률, 물가, 기준금리 특히 기준금리가 뭐 전망치가 뭐 100bp 이상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GDP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세 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전부 다 이제 보시면은 특히나 GDP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올해 특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2.8%에서 1.7% 뭐 엄청나게 1.1% 이상 이렇게 네. 하락했어요. 이 같은 그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미국 경제도 사실은 이제 침체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기준금리 전망치가 사실은 좀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파월을 자꾸 비난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점도표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연준이 가이던스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작년 12월에 올해 기준금리 그 전망치가 0.9였다가 3월에는 1.9로 100bp 올렸고 이번에는 보니까 3.4로 또 150bp를 올렸어요. 그죠.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기준금리 전망치가 확확확 바뀌어버리는데. 한번 볼까요? 점도표? 예,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지, 저는 진짜로. 그죠. 사실 이게 키죠, 점도표. 이게 키인데요. 키가 안 맞으니까 문제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2022년 저번 3월 달에 1.75에서 2.25가 중위값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파란색에서 보듯이.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6월 점도표에서 보면은 3%에서 3.5%. 이게 과연 중앙은행이 다음 분기에 내놓은 점도표의 증가분으로 보기엔 사실 깜짝 놀라겠어요. 네. 예. 네. 그죠?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바뀐다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쪽. 글쎄요. 이렇게 약간 비난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금융도 사실은 심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사실은 0.25% 포인트를 올렸지만 0.5% 포인트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 올리고 그 다음에 긴축도 5월 달에 발표하면서 바로 해야지 그 다음에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너무 안이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년까지 이제 4%까지 가잖아요 이게. 네. 이게 빨간색 6월 도표를 보시면은 중간에 3.5에서 4%가 이제 미디안 중위값이긴 하지만 이 상단이 한 4% 정도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이제 보시면은 한 3.5%까지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 또 한 0.25%포인트 두 번 정도 더 올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4%, 미국 기준금리가 4%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투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금리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중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 스프레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간 스프레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만들어주는데 그러면은 달러의 시중금리는 훨씬 이거보다 높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미국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전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같다고 얘기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동의를 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악재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네. 그다음에 원유 이런 그 수입 물가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수출 지향적인
이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가 엄청 뛰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코어 CPI는 큰 변화가 이렇게 없는데요. 3번에 보시면. 보시면 코어 CPI는 4.3%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은 5.2%로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도 보시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은 4.1%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뭐냐면 코어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에너지죠. 에너지하고 농산물을 제외하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코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 에너지와 농산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부분 견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견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면은 굉장히 직격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두 가지가 굉장히 그때랑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 수출에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번 아까 말씀드린 리만 사태, 리만 금융위기와 코로나의 구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의 한미 금미 역전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그런 세 가지에서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금리 면에서도 그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가. 레벨 자체가. 네, 레벨 자체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레벨에서는 사실은 낮은 레벨에서는 크게 사실은 메리트가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지진님도 이제 예금하러 가셔가지고 네. 아 0.5%하고 0.6% 아 그 큰 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아 나갔는데 저긴 3%고 여기는 5%예요. 그럼 2%나 차이가 나네. 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절대금리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험성이 굉장히 사실 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뭐 네. 이렇게 불안감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이 환율을 통해서도 전이가 되는 전이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 네. 그럴 때 금리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환율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사실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현재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8.6%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5.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물가가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올랐죠.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양책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낮게 올라가긴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이런 전이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 미국이 내려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오늘 앞서 코너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향후에 그 하반기 쪽에 CPI는 이번에 피크아웃을 치고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향후 전망에서 그 경기 침체 예상 때문에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하락 칼 전망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네. 말씀 뭐냐면은 원자재도 그렇고 에너지도 결국에는 소비가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원자재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6월달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건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유엔 농산물 가격 지수인데요. 가장 무섭게 올랐던 게 사실은 식재료예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네. 이것도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금 6월달 들어와서 5월 들어와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상승세는 어느 정도 꺾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아까 지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CPI가
그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네. 일단 오른 물가는 되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백투더퓨처는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온 거가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을 이제 오판한 거죠. 장례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이다 그런 것들이요. 네. 이제 오판을 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75bp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75bp의 아주 급격한 금리 상승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왔는데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이제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이 그래프는 현재 그 이제 박사님이 그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망하는 하반기에 금리 전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FOMC 그리고 한국은행 MPC라고 하죠 금통위원회. 네. 이게 지금 6월 달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7월, 8월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FOMC는 다음 달에 있고 8월에 쉬거든요. 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금리 역전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라면 0.75%포인트를 FOMC에서 올린다고 치면 이제 그 같이 같은 레벨이 8월 달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일시적으로 뭐 8월 달에는 역전 현상이 살짝 해소는 되겠지만 7월 달에는 금리 역전이 살짝 일시적으로 일어나고요. 네. 9월 달부터는 그 성명서나 아니면 이번에 그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0.5%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9월 달에 만약에 0.5%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면 9월 달부터는 계속 이제 금리 역전이 네. 이제 지속화되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 역전이 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7월 달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되고 9월 달에 있어서는 항구적으로 역전이 이제 일어난다. 한 1년 동안은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데 9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근데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저희가 그 제목에서 살펴본 거죠. 이제 네네. 이제 보시면은 연말까지 미국의 금리는 3.5%를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나라 BOK는 제가 혹시 다음 달에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박사님 0.5% 올리고 빅스텝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25bp씩 갈 수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6월에도 밟고 예, 예. 7월에도 밟을 가능성이 지금 FF 선물시장 보면 거의 90% 네.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미국은 막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쫓기는 입장에서는 자이언트를 미국이 두 번 밟으면 우리는 빅스텝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예.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올리고 싶으니까 너 마음에 준비해놔라.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세 명 다 그럼 0.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우리나라. 네네네. 그러면은 3%에 다다라는 거거든요. 네, 매회 올린다고 생각하면 3%. 그러면 0.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시장금리는 사실 미리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반영을 하는데 이제 금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미국 금리는 3%대 초반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형성이 지금 시장금리가 돼 있고요. 한국 국채금리는 약 0.5%포인트 이렇게 높아요. 네. 네. 그죠? 네. 지금 형 상태에서 연말까지 그걸 반영을 해준 거예요. 0.5%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다. 네. 이게 정확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차이를 반영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올 하반기 가서 이제 9월 달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9월 달에 가서 앞에서 이렇게 그 유표를 보면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9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는 없어요. 근데 9월 달에 FOMC가 어떻게 기조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0.5%포인트가 아닌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또 네,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채권 시장의 곡소리가 또 온다기. 아, 또요? 또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미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시장을 약세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인가요?
장례식장이요. 이거 누가 얘기하던데. 아, 채권 시장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식 시장도 뭐, 그렇지만. 네. 지금 뭐 장송국이 지금 흘러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 네. 쉽게 말하지만 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네. 지금 전무님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딱 이렇게 오픈까지 해주셔서 너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그 혹시 숫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전무님 보시기에는 미국은 연말 기준 3.5%.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지금 금리 네. 인상을 올해 연말 정도는 보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고 미국이 7월에 자이언트 스텝 75피 한 번 더 하면 우리도 금통위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뭐 대체로 좀 동의한 생각인데 사실은 뭐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긴축이 강화되는 쪽의 방향은 이어진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거는 so what? 그래서 이제 이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거든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른바 흔히 말하는 중립금리라는 레벨이 있잖아요.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일단은 연준이 점도표상에서 보여주는 롱거런이 저는 중립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번에 살짝 높였지만 2% 중반, 2.5 정도를 이들은 이제 중립금리로 보는 것 같고. 네. 한국은행. 여기 끝에 있죠. 지금 장기금리. 그렇죠. 예. 한국은행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들이 지금 대충 공감하는 대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3.5를 가면 장기 이 중립 균형금리라는 2% 중반보다는 거의 1%포인트 이상 높아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 든 생각이 과연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립금리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많이 있지만요. 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금리가 이 경제에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유지하기에 네네. 가장 그 노미널하고 적당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당한 금리라는 게 일단 금리가 절대 레벨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그 올라왔어요. 그 이제 중립금리라는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뛰면은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BOE 영란은행도 올리고요. 네. 안 올리는 은행들은 지금 BOJ. 두 군데밖에 없죠. 네. 네. 그다음에 그죠 인민은행하고 그다음에 BOJ 두 군데밖에 네. 없는데 이제 여기는 좀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둘은 좀 예외적입니다. 이제. 그 예외적으로 두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이 가면 그래서 중립금리 올라가도 경제는 높아도 우리가 그 90년대에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한국 네. 국채금리가 사실은 뭐 그때 5년짜리가 8% 9% 10%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90년대 말 그죠 IMF 되기 전에 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금리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은 살까 말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프리미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금리도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금리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 고금리의 시대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네. 이제 풀었다가 이제 네.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회수를 얼마나 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예. 이제 우리의 키는 뭐냐면 지금은 금리만 보고 있지만, 지금 그 연준의 BS, 대차대조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성명서에 썼어요. 네. 그죠. 그리고 S&P 리포트에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 그죠. QT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지만, 아직까지 뭐, 밸런스 시 상에서 업데이트 된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제. 네. 실행 중이니까요. 계속 그걸 갖다가 만기가 되는 것부터 상환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이것을 다시 리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그 돈을 회수할 건데, 그것들을 이제 기간 내에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정대로 아니면 예정보다 더 많이 회수를 할 경우에는 정말로 금리 인상보다 더한 그
침체가 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까지도 이제 보시면은 5월 달까지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사실 뭐냐면 긴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돈을 회수할 때는요. 돈을 풀 때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뭐냐면 돈을 풀 때의 기쁨보다 돈을 회수할 때 아픔이 훨씬 커요. 왜냐면 저희가 월급이 조금 뭐 10% 많아졌을 때는 쓰고 나면 뭐 그렇게 많아진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월급이 10% 줄어보세요.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못 쓰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못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의 밸런시트가 앞으로 뭐 6조 7조로 7조 달러로 이렇게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로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좀 계속 실시가 된다면 아마 임팩트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일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도 시행하고 있고 이 정책을 갖다가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일본도 그 밴드를 마이너스 금리 밴드를 갖다가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1.5%포인트까지 계속 늘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앙은행이.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밴드만 늘려서 정책을 고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은 사실은 그 사회과학이지 않습니까? 네. 다 연결이 돼 있고 금융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것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준금리가 3.5 간다 하더라도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성장에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일본은 지금 금리가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고 투자고 모든 거에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긴축이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것이다라고 또 보고 계신가요? 예, 긴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여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덜 받으면 되는데 돈이 아예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진정한 긴축이 없었어요. 뭐 버냉키 시절에 좀 있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3.5 정도로 갖다 놨을 때 경기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물가는 과연 잡힐 수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물가 잡으려면 흔히 말하는 테일러 룰로 계산해보면 뭐 실질 성장률의 GDP, 아니 물가 타겟까지 하면은 2.5%가 아니라 뭐 5% 6%까지 가야 물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무님 생각은 혹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이제 그 뭐 사실은 이게 그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라는 건 참 오묘합니다, 이게. 예. 이자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출 금리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투자 수익률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립금리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절대 레벨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네. 그 경제 구조 하에서 이제 다른 그 인덱스들이랑 지수들이랑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금리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걸 잘 이제 조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님 말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높아진 금리 레벨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는 그게 이제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환율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달러 원 환율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환율은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1240원 밑으로도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그 CPI가 네, 86%가 나오면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네. 바뀌었는데 사실 이거가 그 내재적인 그 가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리스크 오프 모멘텀이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달러 회귀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네. 현상이 발생한 거라서 이거는 단기적인 걸로 봐야 된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앞으로 단기간 그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지만 그 1300원이라는 그 환율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당국에서도 많이 방어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 당국의 입장에서는 맞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긴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의 강세는 이거는 뭐 순리고요. 그다음에 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나중에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달러 자체의 그런 가치가 어느 정도는 그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전문님 모셔놓고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훅 갔는데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질문을 막 두서없이 들다 보니까 전문님 생각을 저희가 미처 전달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문님 오늘 이렇게 조금 꼭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시면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월 말에 그 CPI 8.6% 미국의 CPI 상승률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그 금융정책 정상 통화정책 정상화에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뭐 채권 금리라든가 뭐 주가 지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가지고 반대로 다 꺾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 이제 한 줄은 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반드시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앙은행이 말한 저런 그 점도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 예상해드리는 이런 그 금리의 향방, 그 다음에 환율의 추세, 그 다음에 그 주가 지수의 예상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반기에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는 좀 다른 그런 국면에 그런 금융,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크다. 지금 현상 상태에서는 네. 딜러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극강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매수 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지만 조금 그 어느 정도 안정화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쉬어가는 것도 어떨 때는 투자 전략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뭐 조금 설명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약간 질문을 좀 하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들은 조금 듣고 싶은 메시지가 또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지금은 조금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어떠한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면 그때는 좀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로 보시는지 때 혹은 모멘텀 뭐 그거까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가보다는 그 채권이 채권의 금리가 주식의 방향을 좀 더 빨리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환율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채권을 일단 금리를 보시자면요. 금리가 사실은 모든 투자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보면은 9월 달에 제가 아까 9월 달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해. 뭐 다음 달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고요. 9월 달에 0.5%포인트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로 가는 것, 그 다음 부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는 적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0.5%포인트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명서에서 앞으로는 좀 조심하게 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화랑적으로 많이 올라갈 그 어떠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자산은 나쁘고 좋은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저평가된 자산은 좋은 자산이고요. 현 시점에서 고평가된 자산은 나쁜 자산이에요. 이것은 뭐 대체 자산, 전통 자산 가리지 않고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에 어떠한 그런 그 변곡점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딜러 입장에서도.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그 유로나 아니면 여타 지역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그 조심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로존의 부채 문제입니다. 네, 그리스, 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가 ECB 총재가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ECB도 지금 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프랑스까지도 부채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용과 연결된 거예요. 이제 신용과 연결되면 신용 사태가 터지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중국 문제도 사실은 신용 사태예요. 뭐냐면 헝다 사태. 네. 헝다는 하나의 기업이었지만 아마 그래서 구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큰 중국이라도 헝다가 100개, 200개 나오면 이거는 감당 못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전이가 엄청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체계적인 위험이에요. 그런 것들 두 가지는 저도 굉장히 주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어떠한 큰 흐름에서 쫓아가되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위험은 항상 주시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뻔 했을 것 같은. 예. 네. 자,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변종기 전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종기 전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